게. 네, 아직도 우린 감독님한테 좀 섭섭하시죠? 아, 무슨 소리예요, 감독님? 좋은 작품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영상 편지 한마디 또 해주세요. 아니, 감독님. 저는 가슴 속에 아무것도 쌓인 게 없습니다. 좋은 작품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, 감독님. 아이, 어쨌든 뭐 드라마나 이쪽에서는 조금 실패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군대 가서 이제 빛을 보셨대요. 군대에서는 바로 캐스팅이 되셨다면서요. 대대장님한테. 대대장님이 군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넌 나가지 마라 그랬다면서요. 아. 야구? 노래 가지 않은 데서 참 인정을 많이 받으셨네요. 바로 캐스팅이 되셨다면 나는 세상에서 저하고 제일 안 맞는 데가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네. 너는 군인이라고 그러더라고. 너는 그냥 군인이래. 대대장님. 네. 아, 딱 대대장님. 그래서 너는 그냥 군인이야. 네가 있어야 네. 우리나라를 지키고. 네가. 근데 그때까지 이미 저는 이 연기가 이게 진짜 마음속에 쌓여서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을 하라니. 아, 안 됩니다. 저 밖에 나와서 꼭 할 게 있습니다. 너는 군인이라고. 아, 아니, 너 군인이 아니라 전 제대를 합니다. 6개월 있으면 제대한다고. 네. 아니라고 막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좀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죠. 어허. 굉장히 친했는데. 아, 참 아쉽네요. 군인하셨어도 아, 잘하셨을 것 같은데. 그래. 네, 그때 퇴짜 맞으셔서 속상하셨던 대대장님께 네. 또 영상 편지 안 쓰면 또 아쉽잖아요. 네. 대대장님, 미안합니다. 원래 저는 군인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. 군인이 그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습니다. 사실 저는 군인을 했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. 이 뭐 잘 이끌고 진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저를 그냥 쉽게 놔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. 행복합니다. 아니죠. 우리가 군대에서 앞으로 인생을 이제 설계 좀 했을 거 아닙니까? 내가 네. 제대해서 나가면 뭐가 되겠다. 뭐 결론은 뭐였습니까? 군대에서의 결론은? 나가기만 해라. 내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리고 내가 왜 군대 전에 왜 안 됐을까?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안 됐을 거고 내가 뭐 노력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뭐 그 시대가 원하는 얼굴이 아니라든지 연기를 못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연기를 못하고 뭘까 나 그 생각만 했어요. 그 생각만 하고 제대를 딱 했는데 제대하니까 벌써 나이가 27? 그럼 나이가 많은 편이었네요. 네, 근데 군대 생활 2년을 했으면 이 2년 동안 내가 거기서 군 생활한 게 사회 생활 한 내가 볼 때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. 얼굴이 삭더라고요.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? 네? 정말 재밌는 분이네요. 아니, 저는 뒤에 아 그런 경험이 쌓여서 제가 연기관으로 그러잖아요. 얼굴이 삭더라고요. 아, 야, 그 굉장히 반전이 있으신 분이네. 얼굴이 좀 삭았어. 삭어요. 5년 후. 20대 네. 초반에 그 파릇파릇하고 고등학생 아이역 오디션을 봤던 그런 얼굴은 온데 갔다 없고 뭔가 이제 남자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남자가 된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? 그 전에는 남자 물론 남자지만 갔다 온 다음에는 그만큼 더 성숙해진 거. 일단 마인드가 틀리니까. 이제는 네, 뭐 제대하고 복귀장이 뭐였어요? 또 이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또 교육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. 아, 때마침 잊지 않고 교육 방송에서는 놓칠 않네. 연락이 와서 그때 이제 장보고 역할을 하면서 장보고? 네, 해상왕 장보고 어린이 프로였어요. 어린이가 상상을 하면 그 시대 역사로 되돌아가서 네, 그거는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아이 이렇게 뭐 공부를 하다가 장보고 하면 살짝 이렇게 쫙 장사가 네, 네, 그렇죠 이렇게 아니 그럼 그때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볼까? 그리고 드라마로 처음 이제 고정으로 나간 게 에어시티. 에어시티. 뭐 이정재 선배님, 최주호 선배님 나오신 공항 얘기. 네. 이진욱 씨. 네. MBC 진욱이 나오고. 네, 네 MBC. 기초 교육이 뭡니까? 인천 공항 내 경찰 팀장을 했죠. 네. 경찰 팀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실장이 시작이 됐어요.
정말 다양한 실장님 하지 않았습니까? 진짜 많은 작품을 했는데 어떤 작품을 했는지 순서대로 이 직업군이 다 이게 생각이 나요. 아~ 진짜 호텔